私たちの楽しい日本語、우리들의즐거운일본어。오늘은형용사완전정복해봅시다。초밥은맛있죠？맛있다。일본어로오이시오이시오이시。피자여러분들좋아하죠？좋아하다。스키다스키다。이렇게오이시스키다。감정이나상태를나타내는표현을형용사라고합니다그런데일본에서는형용사가두가지로나뉘었었죠오이시처럼끝에가이로끝나는이형용사스키다처럼끝에가다로끝나는나형용사여러분들기억하고있나요이형용사와나형용사표현할때마다뒤에가활용이다양하게바뀌었습니다지금부터정리한번해볼게요이형용사나형용사맛있다라는이형용사와좋아하다라는이형용사로문형을연습해보도록하겠습니다맛있다일본어로오이시오이시좋아하다는일본어로스키다스키다이렇게이로끝나고다로끝나는형용사이제구별할수있겠죠맛있습니다라는정중한표현은오이시이라는표현뒤에네스를붙여줘서정중하게만들어줬습니다오이시이네스오이시이네스나형용사는어떻게바뀌었나요좋아합니다라는표현은다를없애고네스를붙여줬습니다스키데스스키데스좋아합니다맛있지않다라는이형용사의부정표현가봅시다맛있지않다오이시이라는표현뒤에서이를없애주고그자리에쿠나이라는표현을넣어줬습니다오이시쿠나이오이시쿠나이좋아하지않다나형용사의부정형은요스키데와나이스키데와나이스키데와나이이형용사랑다르게나형용사는부정의표현이하나더있었어요어떤표현이있었나요스키잖아이그렇죠좋아하지않아스키데와나이스키잖나이끝에가나이로끝나는오이시쿠나이스키데와나이마찬가지로정중한표현은끝에데스를붙여줬습니다오이시쿠나이데스오이시쿠나이데스좋아하지않습니다라는정중한표현두가지다해봅시다어떻게바꿔줄수있어요스키데와나이데스스키잖아이데스그렇죠이렇게바꿔줄수있습니다과거표현가봅시다맛있었다학교급식맛있었다오이시갔다오이시갔다오이시갔다졸업하고나니까아진짜학교급식되게좋아했는데나좋아했었어어떻게하나요스키났다그렇죠스키났다스키났다이형용사우리맛있었습니다라는정중한표현가봅시다맛있었습니다오이시갔다데스그렇죠오이시갔다데스오이시갔다데스이렇게기본형인표현에다가데스를붙여주면정중한표현으로바꿔줄수있었는데나형용사는달라졌어요어떻게달라졌어요좋아했었습니다좋아했습니다났다뒤에데스붙이지않는다어떤표현갖다듣는다스키데시다다같이스키데시다스키데시다여러분들잘기억하고있나요자오늘은명사수식표현까지정리합니다명사수식이라는표현이어려울수있는데어떤얘기냐면요뭐뭐하는뒤에명사를꾸며준다라는얘기예요예를들어서맛있는사과맛있는초밥맛있는라면맛있는피자이렇게우리다양하게표현할수있잖아요자나형용사도마찬가지입니다좋아하는음악좋아하는가수좋아하는과목다양하게만들어줄수있죠이렇게뒤에명사를이렇게뒤에명사가올때는그럼이형용사랑나형용사는어떻게연결되느냐우리가초밥다여러분들너무좋아하죠스시초밥이라는단어를연습해보겠습니다맛있다가오이시죠맛있다오이시자그럼맛있는초밥어떻게하냐면요이형용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기본형 그대로 오이시스시 이렇게 줘요. 오이시스시. 그런데 나형용사는 좋아하는 초밥, 좋아하는 초밥 이렇게 뒤에 명사가 올 때요. 다가 없어지고요. 그 자리에 나가 옵니다. 그래서 나형용사라 이름 붙여줬고요. 이형용사라고 이름 붙여줬습니다. 명사를 꾸며줄 때 이로 수식하느냐, 나로 꾸며지느냐. 여기에서 이름 붙여줬어요.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이시이 스시, 스키나 스시. 어렵지 않죠?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오츠카레사마.